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 우창훈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피아니스트 박현우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페 바라코에서 연주하는 것도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주 이렇게 와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지난 6월에도 한번 날짜를 잡았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홍수 막 났었잖아요. 홍수가 막 나오고 막 강 범람하고 이러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다음에 하자고 미뤘는데 그 연주를 오늘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또 어떻게 연주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연주이기도 하지만 제가 주인공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은 거의 피아니스트나 저나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만큼 피아니스트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중요하니까 피아니스트 선생님을 위해서도 나중에 노래 좀 마치고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 혹시 오페라 보신 적 있으세요? 오페라 이제 사랑의 묘약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여기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남자 주인공의 이제 아리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면서 부르는 남몰래 그리는 눈물이라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그 여자 때문에 슬퍼하는 그 남자의 마음을 공감이 돼서 굉장히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곡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자니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남몰래 귀에서 흐르는 눈물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오페라 중에 나오는 성악가의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도니제티 오페라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첼로 버전으로 이제 원래는 성악가가 테너가 노래를 부르지만 오늘 첼로의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보다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좀 얼굴도 좀 덜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버스킹을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여기 이 가수가 에디 피아프라는 가수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민 가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래를 보통 연주를 하면 정말 그 바쁜 뭐 출근길 아 출근길에 한 적이 없지만 퇴근길에도 사람들이 이 음악이 나오면 딱 멈춰서 가지고 이러고 듣던 기억이 나요. 특히 뭐 라미안 루즈도 그렇지만 그 연주할 사랑의 창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프랑스인들에게 애국가 수준이랄까요.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면 정말 그 많은 인파들이 지나가다가 또 수십 명이 멈춰서 제가 연주하는 걸 듣고 브라보를 외치고 또 이유로 저를 던져주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에디 피아프 노래는 저한테 그런 뭔가 유학 시절의 추억이라든가 친구들과 함께 했던 버스킹 또는 제가 혼자 했던 버스킹이 많이 굉장히 떠올라요. 그래서 이 라비안 무즈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제가 이 프랑스의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밋빛 인생을 선물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역하자면 파리의 하늘 아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박자의 리듬에 이렇게 즐거운 곡인데 좀 밝기도 하고 어두운 게 왔다 갔다 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에디 피아프가 부른 노래라서 이것도 프랑스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런 노래예요. 사실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도 이걸 또 들어보면은 이 선율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음악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곡을 최근에 캔들라이트 콘서트라는 걸 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콘서트를
앞에서 마지막에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대로 할 걸 그랬어요. 나머지 곡들이 조금 다 어두운 곡이기도 하고 제 나름은 나름대로는 좀 가을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뒤에 배치를 했는데 그걸 마지막에 할 걸 그래서 끝나는 느낌 들고 좋네요. 저 이만 퇴근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이제 첼로 곡 중에 이제 클래식 곡을 들려드릴 텐데 첼로 곡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클래식 작곡가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작곡 중에 한 명인데 라흐마니노프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의 피아노 협주곡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곡들도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분이 보통 그 소나타라고 하는 그 형식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곡을 했을 때 보통 독주악기와 피아노로 이루어진 곡들이 많아요. 독주악기라고 하면 뭐 지금 저처럼 첼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올 수도 있고 혹은 플루티스트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라흐마니노프가 유일하게 이 솔로 독주악기와 피아노를 위해서 지은 소나타는 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만큼 라흐마니노프의 그런 음악적인 색채와 그런 감수성이 가장 잘 담겨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막장, 느린 악장 안단테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특히나 이 곡은 거의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피아니스트와 제가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또 제 연주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작품 번호 19번 사막장 여러분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드 드뷔시. 네, 드뷔시라고 이제 뭐, 안 들려요. 네? 아, 안 들려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아, 클로드 드뷔시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아마 달빛으로 굉장히 유명한 클리어 드빈이라는 그런 피아노 곡으로 가장 유명한데 혹시 앞에 아시나요? 뭐? 앞에 어 이게 진짜 약속된 거 아니거든요. 진짜 갑자기 오더니 앞에만
계속 치길래 어, 잘한다. 계속 해라 끝내지 말라 했었는데 끝까지 쳐서 너무 감동적인데 제 연주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방금 이 들으셨던 이 작곡가의 보수학이라는 아름다운 밤 뭐 이런 뜻을 이런 뜻의 제목인데요. 이게 원래도 이것도 성악곡이에요. 이제 성악곡인데 이 성악곡도 한번 첼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드뷔시 저는 드뷔시 하면 항상 지금 너무 좋은 피아노 연주를 들었지만 저는 드뷔시도 첼로를 위해 만들어진 첼로 소나타 곡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뷔시 하면 그냥 피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 공감하시나요? 드뷔시는 뭐 다른 곡들보다 뭐 오케스트라 곡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아 드뷔시는 피아노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오늘 그 피아노 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고 이런 느낌에 이런 질감에 이런 색감에 보통 인상주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화가들이나 작곡가들의 그런 보면은 화가들의 그림을 저도 요약할 때 보면은 아 이 음악과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한번 이렇게 피아노 곡처럼 이 성악곡은 과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의 곡인데 또 프랑스의 인상주의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 밤을 표현했는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꾸는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들러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시들리스트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보고 굉장히 뭔가 가슴 먹먹한 뭔가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 영화 표지 중에서 하나가 기억나는 게 닭백인데 어떤 꼬마의 코트만 빨간색으로 있는 그런 영화 표지도 굉장히 기억이 날 만큼 그게 또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어릴 시절
존 윌리엄스라는 작곡가가 이 쉰들러리스트의 테마를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인데, 이 곡을 연주한 사람, 이게 원래 바이올린 곡이에요. 그 사실 이 음정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첼로로 연주하기에 제가 좀 많이 사실은 부담인데요. 이 음정이 높다는 거는 첼로는 그만큼 바이올린은 여기서 해야 될 게 저희 막 여기서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먼이라고 있는데 또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곡을 직접 연주해서 영화에 삽입된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고민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창가를 마지막에 넣는 게 밝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어두운 음악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시겠지만 또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마지막에 신드롤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첼로로는 어떤 느낌으로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연주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드롤리스트의 테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연주를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가요